안녕하세요, 박영주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지난 1년 동안 홈트를 하면서 사용한 두 가지 스트랩을 비교해보고 저의 솔직한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. 저는 제로 투 히어로 제품을 먼저 구매해서 사용했고, 베르사 그립은 사용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거든요. 근데 왜 사람들이 베르사 그립을 그렇게 극찬하면서 구매하는지 알겠더라고요. 제가 느낀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, 제로 투 히어로는 운동을 하고 나면 그 손바닥과 이 손가락 사이의 그 중간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픕니다. 아프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약간 쓰려요. 그래서 낮은 무게일 때는 크게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무게가 올라가니까 너무 쓰리고 아파서 계속 쓰기가 힘들더라고요.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까? 그런 의문을 굉장히 품고 큰 마음을 먹고 이제 베르사 그립을 구매를 했는데, 와, 이게요, 생각보다 큰 차이가 납니다. 특히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더 체감하실 거예요. 베르사 그립으로 턱걸이를 하거나 당기는 운동을 했을 때 진짜 이 손바닥 부분이 아프지가 않아서 저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. 결론은 말씀드렸고,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로투 히어로는 쿠팡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3만원 정도에 사실 수가 있어요. 베르사 그립은 제가 최저가로 나름 찾아본 게 99,000원이더라고요. 제로투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미디엄 사이즈를 구매했고요. 손목 부분이 조금 많이 푹신푹신한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. 반대로 베르사 그립은 스몰 사이즈를 구매했고, 저 스트랩 부분이 좀 단단합니다. 제로투 히어로에 비해서. 그리고 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헤드 부분이,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베르사 그립은 그래서 이 두 개가 결정적으로 저 패드 부분이 달라서 손에 감기는 느낌도 다르고 그게 운동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주더라고요. 하지만 두 가지 다 엄지손가락 아래 부분에 약간의 쓸림 같은 게 있어서 색깔이 좀 검게 변했거든요. 그건 둘 다 똑같았어요. 하지만 이 스트랩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저처럼 전완근이 약하고 손목이 얇은 처음 헬스를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꼭 필요한 장비인 것 같아요. 저처럼 헬스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전완근이 약하기 때문에 등 근육이 먼저 털리기 전에 100% 전완근이 털립니다. 등 근육은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. 더 당길 힘이 없습니다. 등 쪽에 훨씬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고, 저렇게 이지바 같은 거 할 때도 손목도 잡아주고 발을 싹 휘어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운동에 훨씬 집중력이 높아집니다. 가격 때문에 처음엔 싼 거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뭐 비싼 걸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. 베르사 그립으로 처음에 큰맘 먹고 구매하시면 이게 워낙 내구도도 좋아서 오래 쓴다는 많은 유튜버들의 이야기도 제가 찾아봤거든요. 고민하지 마시고 베르사 그립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